네, 하늘 말씀 오늘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말씀 오늘도 역시 한 절입니다. 1절 한 절을 세번 연독하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나의 나의 힘이신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내가 주를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나의 나의 힘이신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내가 주를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나의 나의 힘이신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내가 주를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아멘. 먼저 한 주간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든 거거든요. 습관화되지 않는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시는 거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께서 또 믿음 안에 순종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올라오는데 오늘은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의 대화록을 공개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간 참 길고 길었습니다. 참 길고 길었대요. 맞아요. 정말 한 주간 후딱 지나가는 요즘 이 세상 화살 같은 세월인데 이번 한 주간은 길고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길고 김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은총의 시간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위원회를 비롯해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마무리 찬양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차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 이 새벽에 매연 마시면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오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 오늘 자녀까지 대동하라 그랬더니 몇 가정이 보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일반 종교는 매우 인간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평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가의 출발이 인도의 어느 한 종족의 왕자였던 시타르타가 왕궁 밖에서 계속 때가 되면은 들려오는 죽음의 곡소리를 들으면서 성루에 올라가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내다보는 중에 상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하에게 묻기를 뭐냐 물으니 사람이 죽어서 매장하러 간다고. 거기에서 이 시타르타가 어린 왕자가 인간이 죽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면서 인간은 왜 죽을까? 왜 태어나서? 왜 병들고 늙어서 죽는 것일까? 이것은 이 나라를 이어받는 왕자의 사명보다 더큰 진리의 문제다. 이래서 출가해서 그가 7년 동안 이 문제를 이해하려고 찾아보려고 왜? 그러다가 7년 동안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도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7년 어느 날 그는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았습니다. 왜 인간이 태어나고 왜 인간이 늙고 왜 인간이 병들고 죽는가? 그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남의 종교 얘기를.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것은 나뿐이다. 죽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병듦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슬퍼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문제였습니다.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내가 깨달아 버리면은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인연에서 해탈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를 부처라 그러고, 우리가 흔히 불자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일반 종교는 신 앞에 가서 절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신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절을 할 터이니, 내가 이렇게 제사를 할 터이니,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 행위가 오히려 절대 자기 중심적인 요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때, 불교보다도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훨씬 더 인간 중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통치의 방법으로 중국에는 왕을 천자라, 하늘의 아들이라, 수억의 한 사람이 그냥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갖고 통치하는 통치 기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이 절대 가치를 인간에게 부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에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 절대 중심성이 바로 창세기의 인간학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인간 중심성을 가르치면서 그 앞에 항상 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절대 인간 존엄과 절대 인간 중심성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그 인간이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독교의 기도만큼 이렇게 강렬한 확신을 주는 게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태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기독교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근데 이 교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주를 떠나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와 상관없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질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에게 주인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오히려 불자들보다 더내 중심성으로, 성경에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중심성을 가르치는데 주를 떠난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주를 떠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주를 떠난 인간에게 생로병사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를 떠나서 세상 누구보다도 뭔가를 해내려고 발버둥치는 정말 불쌍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습니다. 복음 안에서 슬기로운 삶, 이제 다섯 번째로. 정말 복음 안에서 참된 슬기는 뭐냐? 주인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어느 하나님의 이름의 다른 대명사가 아닙니다. 주인이여 하고 부르는 것이 주여. 주인이시여 하고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예요. 그 주인이시여 해놓고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의지를 막 구현하려고 합니다. 주인 생각은 전혀 없는데, 주인의 계획은 전혀 다른데, 주인의 뜻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주여 해놓고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정말로 솔직한 당신의 마음에 번민을 제자들과 나누고는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이 잔을, 죽음의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절대 주인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있어도 종은, 주인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저렇게 하십시다. 종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원이 사장에게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사장들은 직원 회의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이디어 생각들, 내 어떤 무엇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도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나 항상 끝에 마무리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세상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회의 기도의 영성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내가 주가 되지 않도록 나는 절대 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뭔가 주객이 바뀌어진 것이 죄라 그럽니다.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객이 주가 되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영원한 저주 아래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신할 광야에 사람들이 좀 무리가 되고 수가 많아지자 그들이 다시 겁을 잃어버렸습니다.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의 꼭대기, 그것을 하늘에 닿게 하자. 객이 주가 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인간은 하나의 공동체로 살지 못하고 언어가 혼잡되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객입니다. 나그네 객이 아니고 주객이라는 의미에서 객입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객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럴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의 근간을 만든 켈빈을 아실 것입니다. 켈빈의 신학의 핵심은 절대 하나님 주권주의입니다. 절대 하나님 주권주의에 맞물리는 교리가 뭐냐 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패한 인간이 어떤 것도 도모할 수 없다. 무엇 하나 할수 없다라는 것이 켈빈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 절대 부패한, 전적 부패한 우리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을 일컬어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이 은혜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켈빈은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내가 기분 좋으면 받고, 요즘 시간 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여러분들 은혜 경험한 사람은 고백할 겁니다. 정말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었다. 은혜조차도 절대 부패한 내가 선택할 수 있거나 만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것 또한 도망칠 수가 없고 거역할 수도 없다고.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기 전에 모세애를 다시 한번 보고 다윗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모세 얘기를 하면서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금요 기도회 때 자주자주 말씀드렸습니다. 40세 때 모세는 스스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리라 꿈을 꿨습니다. 될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성의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만 죽이고 그의 백성에게 홀대당하고 도망을 친 망명생활 40년 뒤 80세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비로소 받습니다. 자기도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하여 내어 내 조상에게 주마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때 여러분들 모세가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40년 전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은 나는 영순이 바로의 후계자이고 이 애굽의 통치자의 다음자이고 나는 내 백성을 구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그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믿음조차도 자기중심성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0세의 모세의 믿음입니다. 나는 할수 있다고. 내 동족을 사랑하는데 내 동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면 된다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40이 지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그리고는 두 번째, 내가 저들에게 갈때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답할까요? 모세는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내시는 주인이 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부조가 목사가 범어교 27년을 담임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언변으로 나의 어떤 무엇으로 한다면 저는 2년 7개월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있었다. 여러분들 나중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쓸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나름 여러분들 이 믿음 이것이 없었다면 저는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인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주인이 있을 때 종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있는 종은 뭐든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다윗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은 자기의 힘의 권한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 다윗의 일생을 좌우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너는 창과 칼과 단검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다윗은 어떤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된 주인을 만난 종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지나 주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복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인생,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